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1월 1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적중이 뭐 한 7개가 나왔는데 뭐 A급 승부도 있고 메인 승부도 있고 제대로 된 배당을 잡질 못해가지고 뭐 그냥 번죽만 올렸던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인천 연수지점에 또 나가가지고 회원님들하고 함께 했는데 많이 찾기는 찾았는데 돈이 안 됐어요. 뭐 기껏 해봐야 한 열몇 배짜리 뭐 삼복승도 한 20, 30배짜리 그런 것 같고는 돈이 안 됩니다. 뭐 일곱 개 적중이 나왔더라도 맨 쓰잘데기 없는 적중이라서 여러분들께 자랑을 할 만한 게 없네요. 뭐 메인 승부에서 조금 먹긴 했는데 나중에 좀 까먹어갖고 조철도 좀 손실이 좀 나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대로 적중은 나왔는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토요일 경마는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적중을 좀 환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1, 2경주를 좀 오전장에 승부를 보고요. 과천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4, 5, 8, 9, 11 제주는 1, 2,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는 2경주와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철의 문자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 뭐 항상 감사 말씀 드리고. 자, 문자 신청하실 때 가능하면 하루 전에, 경마일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뭐 요 영상 끝나고 밤에 늦게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시간이 좀 됐는데요. 과천 첫 번째 승부처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혼합 4군 1200, 별정 A형, 레이팅 50점까지죠. 자, 능검을 상당히 잘 받아서 아마 현장 가면 인기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요.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한 4번마 택한이라는 마필. 능검 잘 받았어요. 그런데 연습주행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첫 번째 능검에서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앞에 가니까 잘 뛰었다. 모래 안 맞고 앞에 가니까 잘 뛰었다. 그래서 이 4번마 택한이라는 마필이 지금 현장에서 강하게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선행 가서 이겼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이 5번마 달콩이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얘보다 더 있는 마필이고요. 또 한 마리는 외곽에 이 10번만 논스톱 드림이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또 상당히 순발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4번마 택한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요놈 말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시원하게 한 구라 좀 때리려고 데리고 있는 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여기서 한 방 좀 찍어 먹고 오늘 토요 경마 자금을 마련을 해 가겠습니다. 자, 요 4번마 택한이 팔리지만 5번마 달콩도 빠르고 10번마 논스톱 드림 빠르다 그랬죠. 선행을 못 가고 모래 맞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이다.
취입 탄력이 있는 한 놈, 거기에 선행빨 받은 한 놈. 자, 요렇게 두 놈에다가 중배당 한 방, 뭐큰 배당은 안 나올 거예요. 나름대로 팔리겠지만. 자, 이렇게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고요. 4번마 택하는 안고만 가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니까 배당판이 이리저리 막 혼전으로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배당판이 붕 떴다라고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드렸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배당판이 붕 떴죠. 떴다는 거는 이놈 저놈이 다 팔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메인. 자, 예측권 20장 들어가는데, 자, 2번마 쌍옥루라는 마필입니다. 2번마 쌍옥루. 제가 오전장에 김철호 기수 하나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뭐였죠? 4번마 택한. 이게 김철호였는데, 그거는 좀 불안하게 보고, 요거 2번마 쌍옥루는 이거 그냥 선행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배당판이 이렇게 붕떠 있기 때문에 때려먹기 좋죠. 이놈저놈 많이 팔리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올라가 있다. 자, 우리는 2번마 쌍옥루를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마를 꺾고 이거는 평균 배당이 높기 때문에 주력방으로 한세 구멍 정도로 압축을 한다면 충분히 요건 메인 승부 20장 상한가 한방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2번마 쌍옥루를 놓고 뭐 김철호 기수가 요거는 실수 없을 거예요. 2번마 쌍옥루를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마 꺾고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쌍옥루 쌍승시까지 삼쌍승 대가리까지 한번 노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죠. 자, 혼합 4군의 1300입니다.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파노라마킹입니다. 9번마 파노라마킹. 선행력도 있고, 선입력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별다른 선행마가 눈에 띄질 않아요. 9번마 파노라마킹. 자, 문세영 기수와 계속 호흡을 맞췄는데, 2착. 이제 덕분에 55.5. 이번 경주 대가리 까고 승군을 해야죠. 9번마 파노라마킹. 뭐세번 뛰는 동안 2착 2회, 3착 1번이죠. 자, 이번 경주는 앞방으로 한 바퀴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다. 뭐 10번마 신의 아들이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다비드 기수 뭐 지가 선행 감은 넘겨줘도 되고요. 안 그러면 9번마 파노라마킹이 아예 선행을 문대고 가면 쌍승시까지 대가리 왔다. 9번마 파노라마킹을
대가리 놓고요. 9번마 파노라마 킹.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아, 이거 때려먹기 딱 좋은 배당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메인. 자, 9번마 파노라마 킹은 믿고 때리시라 그랬죠. 자, 선행, 선입, 다 선취입 전개가 자유로움. 9번마 파노라마 킹을 놓고요. 자,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요런 대가리가 있는 경주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어야 됩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 뭐, 여기서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 이 8번마 텐베거. 맨날 빨리 붙으면 3착. 늦게 올라와도 3착. 아니면 4착. 최근 세번 경주 모두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객끼리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8번마 텐베거. 자, 일단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8번마 텐베거는 한 마리 지우고 간다 서비스를 드리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4번 히든 블레이드, 페더럴 킹, 머니 크라운, 세파랑 요넷 중에 한 놈, 오리지널 단통성으로 완장으로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갈길 테니까 조철의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한방 때리는 경주 놓치지 마십시오. 8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승부처가 9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50점. 은근히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3번마 금성시대가 잘 나가다가 직전 경기 한번 미끄러졌죠. 안토니오 기스까지 타고 대길이로 팔렸는데 직전에 부러졌어요. 콩콘 포인트 자마고요. 자, 이번에 효정이가 탑니다. 안토니오가 타고 안 됐는데 효정이가 탔다. 이때 효정이하고 합을 좀 맞춰서 선행 가갖고 버텼죠. 자, 이때는 5군 상대들이었어요. 5군 상대들. 직전 경주 승군 전에 선행 못 가니까 그냥 풀빵이죠. 자, 요번에 바로 옆에 이 5번마 드림 여왕이라는 마필이 요게 또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6월 11일 경주. 선행 가갖고 한 바퀴 완주를 했는데요. 자, 얘는 국산 4군에서 벌써 대가리 경험이 있는 그런 놈입니다. 무시할 수 없죠. 5번마 드림 여왕. 자, 그래서 3번마 금성시대가 대가리로 팔리는 이번 경주. 자, 우리가 한번 째려먹기 좋은 그런 경주다. 자, 9경주가 오늘 네 번째. 달러박스 승부죠. 예측권 10장. 요것도 뭐 짭짤한 중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3번마 금성시대가 얼레벌레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 5번마 드림여왕이라는 마필 때문에 선행이 담보를 못한다. 자, 그렇다면은 곱게 따라오다가 직전에서 때려잡을 놈이 대가리죠. 자, 요 놈을 놓고, 뭐, 당연히 3번, 금성시대, 5번, 드림여왕, 선행가는 두 놈, 갖다 때려야죠. 따라오는 선취마 한 마리, 조철이 골라놓은 한 놈, 아나짜리, 짭짤한 배당을 동반하고 있는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9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 후반부,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적중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9경주 현장 예상 역시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승부인 마지막 11경기입니다. 11경기. 자,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자, 요거 2등급 재밌는 경주죠. 항상 터집니다, 2등급은. 자, 제가 요 위에다 빨갱이들, 엄한 놈들이 팔린다 그랬죠? 엄한 놈들이 팔린다, 빨갱이. 자, 요번 경주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자, 선행 갈 놈들. 안쪽에 이 2번 마 이스트반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른 놈이죠. 2번 마 이스트반. 2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뭐, 가도 짧아 보이죠. 푸다닥 될 놈이고. 아무리 경주 거리가 1200으로 줄었어도, 2번 마 이스트반. 힘든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 8번 도끼불패, 9번 한강 에이스, 또이 선행마 둘이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습니다. 자, 8번 도끼불패, 9번 한강 에이스. 감량, 감량. 자, 다 승군전이죠? 승군전에 감량 2점까지 다 있는데요. 자, 8번 도끼불패도 기복이 좀 심하죠? 물론, 장간배, 코리안 더비 나갔던 마필인데, 이 정도면은 여기서 대가리를 쳤어야죠. 그런데 이 한강 에이스한테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장 불안한 대가리가 이 8번마 도끼불패가 대가리로 불안해 보인다. 한강 에이스, 이 마필도 최근 3연속 대가리죠. 자, 이제 명실상부 승군전입니다. 요놈도 승군전. 두 놈이 한놈 감원 곱게 보내고 따라가면 좋은데 마필 각질상 얘네들은 충돌을 하게 돼 있다. 거기에 2번. 좀 전에 제가 2번 얘기했죠? 이스트반. 2번 이스트반 때문에 그나마 8번, 9번의 전개가 더더욱 깝깝해 보인다. 예, 이스트반이 경주의 키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키포인트예요. 얼만큼 외곽에 8번, 9번을 괴롭히느냐? 그냥 2번만 이스트반이 초반에 꼭 잡고 늘어져 버리면 8번이나 9번 중에 한 놈이 꽂아 편하게 꽂겠지만은 2번 이스트반이 저항이 좀 있을 때는 8번, 9번 두놈다 담보를 못한다. 그래서, 자,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는요, 마지막 11경주 메인. 8번, 9번을 보내놓고 곱게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때려잡을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갖다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11경주 메인 승부 요거 마지막 경주 조철이 항상 마지막 경주에 강하죠. 빨갱이들 싹 꺾고 따끈한 중배당으로 마지막 메인 승부 여러분들께 벤치 한 대, 전세 한 칸, 시원하게 한번 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맘 놓고 한번 때릴 수 있도록 좋은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1경주까지 과천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제주는 초반에 승부 본다 그랬죠? 1경주, 2경주, 5경주인데요. 네, 나름 찍어 먹기 또 좋은 그런 경주들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제주교차, 뭐, 조철이 성적이 괜찮죠? 자, 걸리면 상한가, 한 방씩 때려드리는 제주경주.
경마입니다. 제주경마 하기 전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면 저녁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까요. 하루 전에 가급적이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일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쉽게 갑니다. 쉽게. 데뷔 전 널널하게 임재광이가 대가리 쳤던 2번마 황금시대가 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행 가는 놈 보내놓고 가도 되고 지가 선행 가도 되고 안쪽에 요 1번마 장림천하가 좀 빠른 마필이죠. 문현진이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 있는데 굳이 선행 싸움 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2번마 황금시대가 빨리 이기고 이거 부담 중량 털어야 됩니다. 이제 4번 빨리 가가지고 800에서 1000m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마필의 기본 능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14조 한상배 마방 뭐 미래 황제 뭐 미래 시리즈 대타로 이제 뭔가 한 마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미래 시리즈로 많이 빨아먹었죠. 자 이제는 미래 황제가 좀 짧더라고요, 그죠? 자 2번마 황금시대가 한번 황금시대를 열어줄 수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2번마 황금시대를 놓고 깔끔하게 두 방이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때리고 받치기 주력 한 방, 방어 한 방, 두 방이면은. 공략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제주 일경주입니다. 요거는 뭐,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서, 제가 쉬운 승부처, 때리고 바치기, 찍어먹기 두 방이면 정리가 된다. 제주 일경주였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타로 오전장에는 우리가 제주 경마로 상한가를 좀 내야 되겠는데요. 자, 요거 이경주가 또한 대가리가 한 마리 보이기 때문에 안득수 기수 오늘 박성광 기수가 금요 경마에 아주 죽을 썼죠. 오랜만에 인기마로 많이 팔리긴 했는데 다 부러졌죠. 자, 안득수 기수가 또 오랜만에 1번 게이트에 선행 가는 놈, 킹 코브라에 기승을 했습니다. 자, 역시나 부담 중량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거 실수 없다고 봅니다. 이 터벅팅 새끼들이 상당히 순발력이 많죠? 자, 안득수. 직전 경기 인기 6위짜리 가지고 아주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늦발하고 근데 원래 이놈이 1번 게이트에 지금 뭐 4번마 미래강자가 좀 빠르지만 안득수 기수가 지지고 나가면 이거 선행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1번마 킹 코브라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한번 갖다 시열이 바르는 제주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 이경주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는 경주인데요. 자, 1번마 킹 코브라 놓고 눈딱 감고 조철이 때리는 한 방에 완장으로 한방 예측권 20장 한방 때려가지고요. 기분 좋게 휘파람 한번 부시자고요. 한 방짜리 조철이 잘 골라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꼭 붙들어 매시고, 돈 찾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자,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킹코브라 안득수 놓고 항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오경주죠. 자,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요거는 배당을 좀 노려야 되겠습니다. 최근 주시가 바짝 올라온 놈이 좀덜 팔린다. 제가 요 위에다가 강력하게 추천을 써놨는데, 요 오경주의 키포인트는 5번 마 비룡질주입니다. 비룡질주. 얘가 대가리가 팔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5번마 비룡질주를 좀 의심을 한다. 뭐 55면 별로 무거운 건 아니지만 52 달고 뛰다가 직전에 54.5인데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경주가 최적 전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림영웅 연수한테 다 따여버렸어요. 자, 5번마 비룡질주. 이번에 선행 갈까요? 선행 가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외곽에 7번 시대별이 빠르죠. 게이트 열리면 이놈이 때리고 나갈 거고요. 또한 마리 선행마가 있죠. 10번마 정우 일품입니다. 김홍권이. 역시나 7번과 10번이 외곽에서 휘리릭하고 감고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5번마 비룡질주가 어떤 전개를 펼 것이냐. 직전 경주 최적 전개를 펴고도 따였는데, 자, 이번에 부담 중량도 소폭이지만 좀 올라갔고요. 이래저래 불안합니다. 그래서 5번 비룡질주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를 한번 또 봐야 되겠다. 제주 오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그냥 장안간방 가시자고요. 자, 5번 비룡질주가 오면 조금만 먹고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 조시가 지금 완전히 뭐 뒤집어져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상태가 상당히 좋은 업그레이드 돼 있고 조교도 상당히 열심히 해놨어요. 기승 기수도 마음에 들고 배당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로 달러박스의 조건을 충족을 했다. 자, 그래서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5번마 비룡질주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 자, 중배당, 고배당으로 이어지는 배당 승부. 자, 제주 오경주 눈딱 감고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8일 토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과천 4, 5, 8, 9, 11, 제주 1, 2,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는 2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좌이체로 문자,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거 방송 끝나면 바로 저녁 때 입금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전 9시 이전에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리고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